할 거고요.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실을 제가 증거를 갖고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사건이 많이 다르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우유정은 대검찰청 감정 결과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과학적인 수사 결과를 그냥 근본적으로 다투고 있고 그래서 재판은 결과적으로 빨리 끝나지는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때 감정을 담당했던 감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장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가 그 신청을 채택하지는 않았고요. 추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현재 현장검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고유정 측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겠다. 막연히 그냥 그런 신청만을 했고요. 따라서 추후에 도대체 왜 그런 신청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나서 재판부는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오늘 대검찰청 DNA 화학 분석과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증거 동의가 이루어져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된 담요에서 무릎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그리고 피해자의 DNA 그리고 졸피뎀 성분이 모두 검출됐다는 결과가 감정 결과가 오늘 명백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후에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채택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는 그 증인을 왜 과연 불러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 의견서를 통해서 좀 제대로 밝혀달라. 그거 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 이 사건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요. 근데 이 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 결국 뭐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재판을 쉽사리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회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흉악 범죄에 있어서는 사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론은 관심이 멀어질 것이다. 이거를 노리고 재판을 길게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은 사실 뭐 여러 사건에서 있어 왔으니까요. 저도 아마 그러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이제 네? 잠깐 막을게요. 할 얘기 없으세요? 네, 할 얘기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아, 왜 없으세요? 일단 아, 저도 얘기하세요. 아,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서서. 선생님 책임지셔야죠. 이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 지금 언론사 30군데가 선생님 때문에 지금 저기 라인을 다 지켜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내가 약속을 안 지키셨잖아요. 얘기를 하시고 아니, 마시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이게 저 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선생님이랑 얘기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아니, 뭘 차요? 얘기해주시고 가시라고요. 저희도 할 일이 있는데 선생님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지금 언론사 30대가 다 왔는데 선생님 때문에 전부 다 약속은 다 했는데 선생님 내가 기침하세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다음 선수 약속 안 주시는 거예요?